네, 안녕하세요. 불교동 주식방송 불교동입니다. 아까 우리 제자님들께 20, 60, 골드 임박, 그죠? 임박 패턴,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우리는, 신궁은 핵심은 최고의 주식을 만드는, 좀 더 좋은 패턴, 좀 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화를 시킬 수 있지만은 그 천 원짜리가 아닌 좀 더 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품 가치가 높은 걸 찾아야겠죠. 그게 좋은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1월 30일이죠. 30일. 좀 뭐랄까. 11월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11월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빌딩 매매 있잖아요. 매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라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불기둥기 원포인트 50일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월봉날 준비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 이 패턴은 패턴은 60선이 조건이 쭉 내려와야 돼. 쭉 내려와야 되고 20선은 하체 다 하고 쭉 방향 위로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선의 방향 위고 60선 아래여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게 밀착 타이트하게 붙은 자리, 이 자체에서의 우회 첫 신고가, 첫 20 신고가 봉은 여러분들이 20선 첫 신고가 20 신고가 봉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라. 접근하시라, 접근. 접근 유효, 관심을 가지시라. 이 봉은 반드시 이것을 골든으로 이끕니다. 골든 크로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신고가는. 그러니까, 요것이 밀착 타이트하고 요것이 밀착 타이트 올라왔을 때 여기가 근사 질 때. 아직은 데드입니다. 아직은 데드 상태. 아직 골든 난 상태는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첫 20신고가는 반드시 이 골든 크로스를 내게 돼 있다. 이 봉은 여러분들이 절대 잘 보시라. 또한 이게 내려오고 있고 60선이 내려오고 있고 20선이 이제 골든이 난 직후 바로 직후에 있는 첫 20신고가 봉.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접근도 유효하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재돌파 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패턴 봉.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골든이 난 직후에 난 20신고가 이후에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 눌러주는 거. 그때는 이거에 대한 재돌파봉, 여기서의 20신고가, 요걸 잘 보시라. 이게 패턴봉입니다. 패턴 재돌파봉입니다.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요 돌파 이후에 골든 난 이후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 패턴 20신고가 첫 봉을 잘 보시라. 요게 재돌파봉입니다. 재돌파봉. 여기서부터 잘 보셔요. 이 첫 봉을 잘 봐야 되고 재돌파봉을 잘 보시라. 이때 20 신고가가 좋다. 이때는 50이도 나올 수가 없거든. 어지간해서 나올 수가 없어. 자, 어떤 유형인지 알겠죠? 느낌 아시겠죠? 예?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골든 직후, 바로 직후. 직후에는 첫 시중에. 오늘 첫 눈 왔잖아. 그치? 첫눈 이건가? 그지. 오랜만에 한자를 잘 쓰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 이게 루틴입니다. 20 플러스 60 골든 임박의 20선 첫 신고가. 20 신고가. 20 첫 신고가 봉은 챙겨보시라. 20 골든 직후, 바로 직후. 20시 첫 신고가 봉을 챙겨보시라. 26시 골든 임박 첫 2차 저항 돌파 봉을 챙겨보시라. 여기에 직후입니다. 이게 직후고 이게 임박입니다. 여기에 2차 저항이 있어. 이 돌파 봉은 돌파 첫 돌파 봉. 요거는 여러분 챙겨보시라. 마찬가지로 직후에 첫 돌파 봉을 챙겨보시라. 2차 저항은 챙겨보시라. 에? 그리고 골든 돌파 후 1비칙
역까지 눌렀다 가는 놈 있잖아요. 이게 20, 60, 1차항이죠. 이거에서 나가는 그것은 제돌파봉을 누르라. 제돌파봉에서 20신국가. 다시 나오는 20신국가 첫봉. 요거를 챙겨보시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이 봉들은 그동안 밑바닥에서 싼 게 비지떡인데 이 사람들 쳐다단 보는 이 비지떡에서의 상품 가치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굉장히 상품 가치 줄 수 있는 봉들이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을 벗어나는 상품 가치로서의 가치를 표출할 수 있는 봉들이다. 항상 기억하시는 거. 최초. 우리 첫 사항 거 좋아하잖아. 그치? 똑같아. 첫 60신국가, 첫 20신국가. 오케이? 첫 돌파봉. 요게 신궁길이다. 자,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신궁기법 계속 공부하시면서 함께 미친 열정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뭐 눈치, 뭐 눈탱하시고 뭐 이렇게 뭐 없나 이렇게 뭐 빼꼼이들은 싫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후 준비하실 분들입니다. 자, 오늘 복습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그 이거는 차트 한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요게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포스코가 수상하다. 잘 봐시라. 자, 뭐냐? 딱 오늘 느낌을 아셔야 돼. 자, 60선이 내려오죠. 20선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딱 임박이죠. 어제가 요 임박 첫 20신국가입니다. 요거 잘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20신국가 나왔죠? 이게 뭡니까? 첫 뭡니까? 그쵸. 2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돌파. 잘 봐야 된다. 이 자체는 아직 대듭니다. 이 봉 자체는 반드시 골든이 100% 나온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골든이. 이걸 뚫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연기냐품 오늘 보신 분들 많죠? 자,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골든이 나갔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이격이 컸어. 제가 말한 임박입니다, 임박. 이거는 충분히 눌러줘도 돼. 왜냐? 이격이 컸기 때문에. 요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자리, 요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자리, 여기서 나가는 첫 봉.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골든이 나간 후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20신고입니다. 20신고에서 뭐가 뚫렸습니까? 그쵸. 2차 저항이 뚫렸습니다. 잘 봐야 된다. 시장에는 이런 주식에서 슛이 엄청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첫 봉이 확인되거나 20신고가 뜨거나 2차 저항을 돌파하는 첫 번째. 잘 봐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BGF, 오늘 BGF. 승계 문제로 오늘 수상하다고 했죠. 자, 여기는 조정이 줄만하죠. 왜냐? 이격이 클 때, 이 60선과 요건 조건은 맞단 말이에요. 이격이 작아, 이런 식으로 이격이 작아야 된다.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20신국가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자, 오늘. 이 친구는 여기서 안 나가고 눌러주면서 자연적으로 요 20신국가가 이거 뭡니까 이게? 골든을 만드는 봉이었다. 요것도 사실 잘 봐야 된다. 근데 요거는 패턴봉에 해당이 된다. 패턴봉. 이런 식으로 패턴봉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나가는 골든이 나온 후에 직후죠. 골든 직후에 첫 번째 20신국가. 그리고 뭡니까 이게? 2차 저항을 뚫는 20신국가. 첫 봉은 잘 봐야 된다. 요거는 패턴봉에 해당이 되면서도 슛이 나갑니다. 도의로 그런 봉은 뭐 아까 뭐라고 했어? 상품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상품 가치. 자, 세계적인 월드컵입니다. 세계적인 월드컵. 만년 9세대는 가고 신세대들을 뽑는 많은 이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많은 우수한 선수들을 뽑게 해서 스카우트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지금 그죠? 세계적인 유럽 많죠. 근데 여기서 과거의 가치 이런 밑바닥에 있는 같은 주식인데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싼 게 비지떡인 시대와 같은 이 월드컵을 나가서 굉장히 우수한 활약을 해갖고 시장에서 많은 메이저들이 상품 가치를 높여서 이적을 하죠. 이적. 엄청난 가치가 몇백 배 터갖고 이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주는 봉이 바로 이런 봉들이에요. 이런 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봉들. 처음으로 과거에는 상품 가치가 적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쌍개미들. 근데 진짜 실력이 나온 거야. 이런 봉들이 우리 신공들이 봐야 될 봉이다. 이게 신공의 길을 하시는 우리 제자님들은 이런 걸 봐야 돼. 이런데 볼 필요 없어. 하염없이 그냥 땅만 파니까 볼 필요 없어. 진짜 가치 있는 봉 딱 그 원포인트 티핑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야. 자, 여기서 나왔죠? 골든이? 그죠? 이건 의미 없어! 이격 있으면은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자체는 골든을 내기 위한 쇼를 한 거고, 여기서 이격을 좁히는 봉이 나왔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죠? 26공 1차 패턴. 1패턴 강의. 그거죠? 60선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러고 나가 나갈 때, 첫 번째 20신고가 피봇 돌파. 요게 아까 말한 직후의 패턴봉입니다. 패턴봉. 이런 봉에는 시장에는 가치를 준다는 가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럴 때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가치가. 응? 이 첫 번째 20신고가 골든 직후에 요게 안으로 돌았다가 나가는 유형. 요거는 안으로 돌았다 나가는 것은 전 고점이 있단 말이야. 이걸 뚫는다는 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패턴봉이란 말이야. 패턴 재돌파봉. 요런 거란 말이야. 요런 거는 가치가 좋다. 자, 요것도 여기서 뭡니까? 뭡니까? 임박. 20신고가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걸 땡겨. 20선을 올려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거 이 봉 자체가 뭡니까? 아, 나는 무조건 골든 나갈 수 있어. 이거를 주는 신호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골든이 나갑니다. 20신고가. 이거는 잘 봐야 된다. 다음날 휴까지 올려버리는 가치가 생겨버린, 가치가 생겨버린 거야. 상품 가치가. 가치. 상을 가도 가치가 별로 없어. 상을 갔는데도 40% 빼버려. 가치가 있는 거, 있는 상이 없는 상이야. 가치가 없는 상이란 말이야. 어? 가치가 없는 상. 상 가치 있다고 샀다가 뒤지는 겨. 그냥. 이거 합방, 이거 합방인데. 어? 가치가 있겠어? 이 이격에? 결국은 이 가치를 뽑아낸 거야. 상품 가치를 뽑아낸 거야. 결국 하나의 피 말리는 게임을 한 거지. 아니, 상 날리고 40% 빼는데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야? 30% 반토막, 이거 뭐, 그지? 그죠? 여기까지 잡았으면 40%잖아. 그지?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상가란 말이야. 나중에 이거 보고서, 아유, 그냥 고생들 했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박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진짜 가치는 이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20신고가. 여기서 가치가 생기니까 바로 휴식 걸리고, 바로 시장에서는 환호를 해준다, 환호. 이게 신궁의 타점 부분이에요. 여기서 쇼 해봐야 의미 없다고. 샀는데 20% 빼버려봐. 다 손절 나간단 말이야. 의미 없어. 다 결국 이거 만들라고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싼 게 빚떡을 조심하시라. 자, 근데 여기서 이격이 20선이 나와서 이격이 좁았지? 크지? 이 봉은 뭐냐? 이 첫 번째 20선 봉은 이 이격을 20선 올려버리는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눌렀어.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이게 뭐야? 이게 골든 임박인 거지. 이게 골든 임박입니까? 이건 이격에 좁히는 과정에 불과한 거고, 이게 골든 임박인 거야. 여기서 나가는 첫 번째 20선 신고가. 응? 이거는 보면 시장에 환호를 한다. 휴식 걸리네, 휴식. 이 첫 번째 신고가. 아직, 이 친구는 아직도 골든이 안 났어. 이 봉 자체가 골든 내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패턴봉이 나가네. 패턴봉 신고가. 재돌파 신고가, 첫 20 신고가. 이게 또 좋은 거고. 이 신궁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남아토건. 자, 요 20신고가는 뭐야? 뭐, 그쵸. 이제 아시네. 이거를 20선은 이격이 크니까, 이거로 해서 20선을 올려준 역할을 해주는 하나. 요 봉이 뭐야? 아, 조만간 20, 60 골든 코스가 나겠네. 요거 힌트만 주는 봉이고, 요게 임박이란 말, 임박. 어? 임박의 첫 번째 20신고가 이거지. 이 봉에서 그냥 수시 다 걸릴 거란 말이야. 이게 가치. 이게 신궁 가치봉이란 말이야. 20신고가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 위에서는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해야 돼. 60신고가 이상. 52주를 해야 돼. 자, 근데 20신고를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20신고가는 싸버 말하는 기법 패턴에서의 첫. 그거야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가치를 매겨 상품화시킬 수 있는 신고가라는 말이야. 신고가.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다. 요거, 요 한 방, 요 한 방.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님. 요거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직후 바로 직후. 바로 직전. 여기서의 24시간과. 아시겠어요? 요거는 오로스. 그죠? 정확하고. 왜 뭡니까 오늘? JWC냐? 다 의미 없어. 이지랄라. 자, 임박 딱 짜서 첫 번째 신고나. 딱 걸려버리니까 그냥 시장에서는 가치를 준다는 가치. 아, 이적시켜야겠다. 한 100배라도 주고 이적시켜야겠다. 이런 장중에 가치봉. 눌려도 무조건 골드 나가는 거야. 눌려도. 이때는 패턴봉을 봐야 된다. 그냥 가면은 이 시국가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뒤로는 패턴봉을 노리시라. 요게 남아토건. 요 신고가 한 방. 요 패턴에서. 그 전 과정은 다 의미 없어. 다 고지를 하려고만. 요 20승. 요 뭐예요? 의미 없어. 다 이게 뭐, 한 달 동안 이거 긴 거 아니야? 그치? 한 달 동안.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쇼밖에 안 돼. 결국 20승은 올리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드디어 20선이 꺾였잖아, 위로. 그지? 여기까지는 계속 내려왔단 말이야. 이거는 흘러내린단 말이야. 항상 이제 5일선의 추세 방향이 중요하죠. 5일선, 5선 추세, 20선 추세, 6선 추세, 추세 방향, 추세 방향.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이게 임박 아니야, 임박. 임박. 내려오고 올라가서 바로 돌파 1, 여기에서의 첫 번째 입신고.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 한 방에 그냥 5선, 7월선 타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요게 윈테, 윈테. 자, 가온전선. 자, 이 친구가 임박인데 오늘 첫 신고 나왔어. 그지? 첫 번째 20신고 나왔지? 자,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이격이 커. 어? 이런 관심. 자, 근데 이게 내려가. 이게 올라가. 요쯤에서 내려오는 제도파복. 이렇게 숨 죽였다가 나가는 첫 번째 20분. 요런 신호까지 노리는 거야. 요런 거는. 이격을 아직 봐. 20선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 내려오던 20선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럼 요거는 이거 돌려.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오히려 이게 잘 봐야 되는 봉이야. 눌러줄 거 아니야? 눌러주면서 여기서 다시 이 가격을 넘어서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다시 20시간 하고 있지. 자, 요런 애들은 패턴봉을 보는 거야. 이선 골든이 난 후에 직후에 대한 직후. 이거 이격이 좀 넓으니까 직후에 첫 번째 패턴봉을 보는 거야. 그러나 이 가격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 이 자체가 뭐야? 골든 나겠다고 신호를 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유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알아야지. 자, 이거 의미 없죠. 이거는 아랫방이야. 이거 아랫방. 둘 다 아랫방인데 가겠어? 다 밑으로 올라가지?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20선이 아래로 빠지고 90도 아래 빠지는데 이거 이 봉 나왔다고 이게 가겠어? 끝발인 거야. 자, 이걸 해놓고 결국 이지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게 돌아선단 말이야. 20선이. 이거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만났지? 첫 번째 입신고가. 여기서 뭐가 있어? 그치. 이게 2차 저항이란 말이야. 첫 번째, 임박의 이익신고가 2차 저항 뚫는 것은 봐야 된다. 그냥 당일에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이때부터 가치가 정해져. 이땐 가치도 없어, 별로.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다시 원점 왔지. 가치가 아니니까. 아니요, 가치 아니야. 가치가 있지 않겠어? 아니요. 다시 내려와. 아니요. 아직 아니요. 만들어야지 가치가 생긴단 말이야. 시장이 달리 본다는 거야, 시장이. 이게 뭐요? 다 의미 없어. 똥줄들. 어? 다 좁혀놔야 되는 게 내려오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여기서 키스데이야. 키스데이. 키스합시다. 첫눈 오는 날 시장 넘은 거 딱 했어. 여기서 뭐가 떴어? 20시고 20시고. 그지? 딱 뜨니까 뻥. 이봉이야. 이봉. 20시고 첫봉. 응? 만약에 이 주식이 2차 피복 가격이 여기 썼다 봐. 마찬가지야. 1 플러스 1 아니야? 그지? 1 플러스 1. 빼빼로지, 빼빼로.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20신고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요게, 이가 뭐야? 2차 저항까지 붙어 있어? 예인병, 아리가또지. 무조건, 땡큐지. 왜냐? 가치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치가 좋겠네. 알겠어요? 요걸, 딱 이해하셨죠? 우리 제자님들, 어?
요거 사진 찍어서 메모해 두시고 요런 봉들 또 우리 내장 내일부터 난리 났다 또 오! 사우님 빌딩입니다! 근데 와 그거 뭐 이건 뭐야 빌딩인데 이건 뭐야 바로 직후 그리고 딱 키스야 키스 전이야 그러면서 키스하면서 변하는 거야 크, 좋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게 바로 신궁에 대한 노후 준비 여러분이 해가셔야 될 공부들입니다 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함께 하면서 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이게 진정한 복습이고 복습은 어제의 수익이고 오늘의 수익이고 미래의 수익이다 그래서 복습이 자체가 신궁의 예습이 된다 이런 것도 한 마디 던지는 거 딱 이 기법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응용할 수가 있고 어떤 종목도 다 들이댈 수가 있고 그 뒤는 뭐가 있다? 루틴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 딱 영상 딱 보고 처음 오신 분이 딱 보고 이것만 해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루틴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 끌어가고 말하는 거 이게 종합예술인 게 종합예술 2평 다 지웠잖아 지금 2평 없잖아 그냥 요거 두 개만 놓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기점에서 다 깔고 하면 다 기법이 다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뭐야 바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죽여 터닝을 해야 될까요? 형은행에 말하면 20선을 돌파봉이 우선 있어야 돼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5선을 끌고 올린단 말이야 20선을 5선을 데리고 다닌다고 했잖아 이해되십니까? 여기선 뒤지는 거고 어제 설명 어제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거 한 방에 초보가 중속을 돼버린다고 자 그런데 그랬어요 이 상태는 뭐냐 이거를 만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나와야지 나중에 결국은 20선 골드이 나온다 이게 나와야지만 나중에 22, 140선 골드이 나온다 그게 있어야지만 창 돌파, 아웨이 돌파, 우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모든 것이 다 이걸 한 후에 종목 섹터마다 다 밑에 선이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20, 60 골든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빌딩 돌파를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시면은 가장 급등주가 다 거기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11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찝어주는 게 또 싸부기 때문에 오늘 또 눈높이를 더 키우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도 화이팅입니다.